안녕하세요. 2019년 6월 11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오늘도 최근 하루 동안의 암호화폐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동안 3.86%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은 5.64%, 리플은 2.97%, 라이트코인은 10.62%, 비트코인 캐시는 3.79%, 이오스 4.13%, 바이낸스 코인 3.70%, 비트코인 SV 2.88%, 테더 0.65%, 스텔라 3.55%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코인이 상승 중에 있으며, 특히 라이트코인이 주간 16%로 시총 상위 코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주간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8월 8일에 예정된 라이트코인의 채굴 보상 반감기에 따른 시장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감기 후에는 라이트코인이 블록당 25 라이트코인에서 12.5 라이트코인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 2015년 8월 25일 반감기를 진행했을 때 라이트코인 가격은 3개월간 최대 1897%나 올랐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46%만 올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1일에는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으며, 지난 6월 2일 찰리리 라이트코인 설립자가 프라이버시 강화와 확장성 향상을 위해 밈블윔블 프로토콜 기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한 것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지난 12월 저점 대비 이미 484% 오르고 있는 상태로 현 시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코인 중 하나이니 소액이라면 조금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일 하루 거래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은 총 89개로 전일 대비 4개 증가했습니다. 이중 84개 코인이 상승, 5개 코인이 하락했으며, 전체 코인의 평균 변동률은 플러스 8.24%로 대부분의 코인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전체 거래대금 역시 2,648억 7,928만 달러로 전일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전일 상승폭이 컸던 코인 보겠습니다. 셀프셀이 133% 오르고 있으며, 팬텀이 59%, 네뷸러스가 35%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스릴 34%, 제트코인 26%, 패치 20%, 아인슈타이늄 16%, 널스 15%, OKB 11%, 엘프가 11% 오르고 있습니다. 생소한 코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마이너 코인들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승 탑1의 이름을 올린 셀프셀은 개인이 자신의 목적에 맞는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암호화폐입니다. 개인 크라우드펀딩 개념이며, 누구나 플랫폼 검증을 통해 토큰 발행이 가능하고, 검증을 통과하면 자신의 토큰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재능을 가진 인물이나 유명인에게 토큰을 통해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토큰을 발행한다면 문어준 토큰이 발행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문어준 토큰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콜롬비아 축구선수이자 FC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고 있는 하메스 로드리게스도 자신의 토큰을 발행해 현재 셀프셀 거래소인 셀프덱스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토큰은 셀프덱스 거래소에서 JR10이라는 토큰으로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는 0.1 셀프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0.04 셀프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거래소에 상장할 때가 원화 기준으로 0.81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0.03원 정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로드리게스 선수가 요새 잘 못하고 있어서 떨어지는 걸까요?
어찌됐건 자신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셀프셀은 현재 OKX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시가총액 순위는 590위로 매우 낮습니다. 하락폭이 큰 코인도 보겠습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2%, 그린이 마이너스 1%, ABBC 코인이 마이너스 1% 하락하는 등 하락하는 코인 수도 5개밖에 없지만 그 코인들이 1-2%밖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쿠코인쉬어스, GX체인이 마이너스 소폭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트루 USD, 제미니 달러, US코인, 트루체인,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0%대에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하락하는 코인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7,500에서 8,000달러 사이 박스권에 갇힌 상태로 위든 아래든 뚫어줘야 방향성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꺾였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방향성이 잡힐 때까지는 관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트 메이저 코인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마이너 코인들의 관심을 가질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2019년 6월 11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